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요즘 미시간의 겨울은 그리 혹독하지 않아서 산책할 때마다 되게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 진짜 독특한 개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게 진짜 개소리인지 새소리인지 구별이 안 갈 만큼 또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또 도리는 이 소리를 듣고서 별로 반응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여기 공원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산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 같거든요. 요즘 도리가 좀 재밌어요. 약간 영역을 확장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지금은 사슴하고 마주쳤을 때 모습인데 겨울 되면 이렇게 사슴이 인가로 막 내려와요. 풀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렇게 종종 마주쳐요. 근데 예전에 돌이 같았으면 뛰어갔을 거예요. 한동안 제가 3m 리드줄을 이렇게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게 또 좋다고 그래서 걔한테. 그래서 그거 하고 있었을 때 사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줄은 손잡이 쿠션이 없어요. 그래서 도리가 이렇게 뛰쳐나가면 그냥 손이 완전 갈리거든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 도리는 사냥 본능은 많이 수그러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사냥을 해본 적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본능은 살아 있었었거든요. 아무튼 사슴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영역 표시 정도 이렇게만 이제 하고 있는 도리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걔 사람들 속에서 어우러져서 지낼 거면 걔도 약간 사회성이 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이건 저의 그냥 느낌이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까칠한 개보다는 그래서 다들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스키 파는 가게에 가서 만난 개를 촬영한 거예요. 이 개 이름 무스거든요. 근데 진짜 좀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데 여기 직원분한테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늙었다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귀는 다 알아듣더라고. 되게 똑똑해요. 주인이 공 가져와 그러면은 막 가게 내에서 공을 찾아다녀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발라당 아무한테나 배를 이렇게 들이밀 정도까지의 사회성은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좀 나이스한 정도? 예, 네.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아, 이날도 앞집에 그랜트 아저씨가 같이 가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저 혼자 가도 되는데 예, 네, 항상 이렇게 같이 가주세요. 그러니까 애들 하는 것들은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아이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학교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고. 네, 그랜트 아저씨 좀 재밌으신 게 성적에 애들 성적에 되게 엄격하세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비만 받아도 막 잘했다 대부분 이러는데 그랜트 아저씨는 비 받았다 이러면은 좀 푸시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막 좀 더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들은 비만해도 잘했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그거는 애들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푸시할 수 있는 푸시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버밍햄이라는 동네예요. 그 파리바게트 매장 오픈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약간 한국으로 치면 청담동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압구정도. 이날 야시장을 해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트리 라이팅 세레모니를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역시나 날씨가 따뜻해서 걸어다니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부르기 약혼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생스기빙 주간이긴 했지만 화요일은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약혼식에 오니까 저녁을 못하고 온 사람들 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고 아줌마가 그냥 간단하게 디저트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준비해야겠다 해서 별로 힘든 걸 안 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배고팠었나 봐요. 그래서 부르기가 저한테 정말 너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냐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아줌마가 이날 저를 밥을 사주시더라고 또. 아다찌라는 식당인데 이게 러시아 사람이 한대요. 근데 여기 메뉴를 보시면 한국 스타일 양념의 양요리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그 양요리가 대중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국 바베큐 소스는 미국에서 되게 인기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쓰는 것 같아요. 모든 요리에. 그래서 저는 한국 것 중에서 세계화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베큐 소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 친구네 집 팬트리 열면 꼭 그거 있어요. 인기 많거든요. 맛있으니까.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리딩 클럽이라고 영어책 읽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영어 원서책 똑같은 걸 사요. 다 같이. 그런 다음에 그걸 그냥 읽는 거예요. 정해진 분량만큼. 예를 들어서 뭐 챕터 3까지 읽는다. 그러면 그만큼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영어가 늘까 싶은데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말할 때 문장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문장을 생각해서 말하려면 안 나오니까 영어가 안 되는데 책은 문장의 나열이잖아요. 그걸 읽는 거예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냥 정해진 분량만큼 읽으면 입에 붙더라고요, 영어가. 그리고 나서 각자 공부하는 거죠. 모르는 단어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이 단어를 공부했는데 좀 도움이 됐다, 유익하다 그러면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When You Travel Tiger 이 책으로 같이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항상 이렇게 청각편으로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자서 찾아보는 거예요. 독학하는 거죠. 그리고 단어 공부할 때는 단어의 뜻도 찾고 이 단어에 해당하는 예문들을 한 5개 이상씩 적거든요. 왜냐면 이 단어를 써먹을 줄 알아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뜻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쨌든 써먹어야 되잖아요. 생존 영어라서.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오디오북 같이 들으면서 쉐도잉 하는 거예요. 웬만한 책들은 유튜브 찾아보면 오디오북이 있어요. 원어민이 책을 읽으면 그 속도와 똑같이 따라 읽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영어가 또 제 입에 붙거든요. 이거는 저희 첫째 춘기가 알려준 방법이에요. 이것도 정말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리딩 클럽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저는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영어에 대한 기준이 낮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미국에 왔을 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을 때 오히려 그 시절에 영어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이 야, 너 영어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어 잘한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정말 못했을 때.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내가 그럼 웬만큼 하나보다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웃들하고 그냥 다니잖아요. 영어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같이 다니고 근데 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웬만큼은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이웃들도 제가 하는 말을 눈치껏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익숙해져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나 봐요. 근데 사실 처음 만나서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뭐라고? 이러는 사람들 꽤 있어요. 아직 제 억양에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제 그 한국어 액센트 아니까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 못한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리딩클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 실력이 뭐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대부분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외국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구나.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낮은 거였구나. 그래서 그냥 만족하고 살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도리 TV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꿀팁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여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밥대가 되면 자기 모습을 도리 앞에 드러내거든요. 근데 도리는 예전처럼 막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름이가 나타나면 도리도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파블로프 개 실험 있잖아요. 종소리 울리면 밥 주고, 그래서 종소리만 들어도 밥 먹는 때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그것처럼 도리도 여름이 보면 여름이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예전만큼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좋아하지도 않죠. 싫어하긴 싫어하는데 예전만큼은 아니다. 이 정도. 제가 사실 이거는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는데 그냥 항상 댓글들로 도움 주시잖아요. 여름이랑 돌이랑 어떻게 하면은 사이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말 제가 도움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름이가 나타났을 때 도리한테도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를 학습을 하면 반감이 좀 경감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바깥에서 여름이 만지고 있을 때 도리 모습이거든요. 그냥
신경 안 쓰려고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밥 먹었으니까 여름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름이 만져주는 거 아니까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여름이 만져주는 영상이거든요. 뭐 거의 마사지 해주듯이 만져주고 있는데 네, 제가 맨날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만져줘가지고 평상시에 제가 여름이 만져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었었는데, 이날 이제 저희 남편이 담배 피러 나왔다가 제가 부탁을 했죠. 한 번만 찍어달라고. 너무 귀찮아요. 아유, 뭐 그런 걸 찍냐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얻게 된 귀한 영상입니다. 네, 저희 남편은 제가 여름이 이렇게 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거를 탐탁지 않게 여겨요. 왜냐면 도리가 우선이니까, 도리 상처받는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름이가 이렇게 착하고 특별한 아이인데 여름이를 또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제복에 산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탓이라고. 근데 여름이 이렇게 자기가 사랑받게 행동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여름이랑 놀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도리가 이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제가 여름이를 만져주고 또 여름이가 만져달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도리가 저한테 자꾸 만져달라고 뒤밀어요. 저도 많이 만져주는데, 이날은 또 이제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도리가 이제 속상할까봐 도리를 만져주는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도리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여서 너무 웃긴 거죠. 그냥 싫어하는 것처럼. 네, 근데 뭐 저희 신랑도 이렇게 오래 쓰다듬어 주진 않으니까 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 도리도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서 이제 도리가 다시 제 자리에 앉아서 등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여름이를 만지고 있는 동안에 도리는 항상 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혹시 또 여름이가 저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소리를 깨끗 지를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여름이가 또 야생에서 온 아이여가지고 저를 할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가 약간 몸을 틀거나 뭐 이러면은 제가 깨끗 소리를 지르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안 그랬는데, 여름이 처음 왔을 때 막 고양이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막 길고양이가 핥혔는데 뭐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냐, 뭐 동물병원에 가야 되냐 이런 글들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또 여름이 만지고 들어오면 도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도리가 이렇게 터치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